안녕하세요. 비니벤저문기업 마투원입니다. 자, 요즘 코로나 오미크론 확산세가 정말 대단한데요. 건강 유의하시고. 자, 오늘 또 역시 아투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영상 촬영할 건데요. 그전에는 이렇게 카메라를 제가 대고 설명을 많이 했는데, 자, 이제부터는 좀 생기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해해 주시고 실제로 착석 그리고 하나하나 조작하면서 아투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다양한 실내 구성 요소들을 하나씩 착석까지 해가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좀 더 리얼하게 디테일하게, 즉 메타버스처럼 직접 본인이 앉아 보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자, 우선 운전석 쪽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자, 4세대 신형 카니발 본 차량은 이렇게 새들 브라운 컬러입니다. 즉 기아에서는 코튼 베이지 단일 컬러만 나오지만 아트원에서는 이렇게 코튼 베이지는 물론 이렇게 새들 브라운 컬러도 인기가 상당히 있습니다. 자, 일단 운전석에 착석했는데요. 착석 기분, 즉 앉아보지 않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현재 제 차 글로벤 하이리무진 5개월째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정말 편합니다. 특히 무쿠션, 물론 디럭스 리무진 시트 하면 약간의 더 벗깃 부분들을 잡아주고 쿠션이 감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승차감, 피로감이 덜할 수 있다는 거 자주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또 다른 벤치에 없는 기능도 한번 설명해 보겠는데 바로 냉온 컵홀더인데요. 자, 그동안에는 이렇게 냉온 컵홀더가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만 장착이 됐었는데 앞으로는 일반 차량들도, 일반인들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트원을 통하면은 이렇게 냉온 컵홀더를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면에 두 개 그리고 후면에 두 개가 있는데 버튼 조작도 너무 간단하죠. 한번 누르면은 냉,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누르면 온, 다시 한번 누르면 오프, 마찬가지로 오프, 그 다음 냉, 온. 그래서 여름철에는 아주 시원하게, 그리고 겨울철에는 따뜻하게 음료를 주행 중에 사용할 수가 있는 냉온 컵홀더가 앞으로는 일반 차량에도 장착을 할 수 있도록 아트원에서 공급한다는 것도 이 자리를 빌어서 설명하고, 완벽한 설치 그리고 판매에 관한 내용들은 다음 주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후석에 전동 침대 시트를 하면은 후방 시야가 가린다 해서 블랙박스가 내재된 파인드라이브, 후방 카메라 충분히 볼 수가 있다는 것도 설명드리고 아트원에서 옵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조석에 보시면 보조 모니터가 있는데 앞쪽에서는 이렇게 터치로 가볍게 원하는 영상 보내드릴 수가 있죠. 이것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특징이죠. 자, 일렬 쪽은 이렇게 바닥 쪽도 한번 비춰주시죠. 늘 설명하지만 바닥 쪽에 베이스로는 컬팅 자수바닥, 그 위에는 새들 브라운과 잘 어울리는 이렇게 라인 매트가 깔려 있고, 현재 순정 시트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목쿠션만 장착을 한 상태고요. 정말이지 목쿠션은 개별 구매도 많이 하시는데 카니발이 있다 그러면 목쿠션은 정말 필수. 왜냐, 이렇게 목의 편안함도 있지만 후방 추돌 시에 목 보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카니발에는 필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트원에서는 1세대부터 약 50만 개 이상의 판매를 한 아주 효자 상품이고요. 카니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목쿠션은 필수. 자, 일렬 쪽은 이렇게 냉온 컵홀더 그리고 벤치에 없는 기능들도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은 2열 승객석도 한번 가서 설명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2열 쪽입니다.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리무진이죠. 즉 7인승을 사용하는 이유가 가장 큰 것은 바로 이 릴렉션 시트가 있는 거죠. 버튼 한 번만 누르면은 이렇게 릴렉션 포지션이 되고, 역시 언더 서포트도 간단한 조작으로 이렇게 펼쳐집니다.
뭐 보시는 것보다는 제가 직접 착석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2열에 착석을 했습니다. 평소 승차 모드가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도 아주 넉넉한 공간, 승용차에서는 비할 수가 없는 아주 넉넉한 공간이고, 자 앞쪽에는 이렇게 각종 리모컨들을 수납할 수 있는 아트원에서 개발한 아트 포켓도 사실은 한몫을 합니다. 즉 있고 없고 이 차이가 상당한데요. 아트 포켓은 간단하게 이렇게 끼워주기만 하는 방식이고, 조만간 쇼핑몰 쪽에서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아트 포켓 설명드렸고, 후석에서도 이 냉온 커블도 역시 동일하게 온장 냉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후석 승차자를 위해서 냉장, 그 다음에 한 번 더 누르면 온장 표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새들 브라운과 코튼 베이지 컬러에 있는 색상이 안 맞는데, 다음 주 중에는 정확하게 새들 브라운이면 새들 브라운, 코튼 베이지면 코튼 베이지에 맞게끔 도장을 할 예정이고, 본 냉온 커블도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들어가는 동일한 부속이라는 것도 설명을 드립니다. 자, 저 역시 이렇게 릴렉션 포지션도 한번 해볼 건데요. 이 상태에서 7인승 리무진에 가장 큰 장점이죠. 평소에 4명이 탈 경우에는 4명이 모두 이렇게 릴렉션 포지션, 후석에서는 릴렉션 포지션을 하고 앞쪽에 모니터를 실청할 수가 있는데, 자 설명한 김에 모니터 또 한번 자랑해야죠. 아트원의 모니터는 29인치, 그리고 안드로이드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용 핫스팟, 핸드폰 핫스팟만 열면은 바로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죠. 아트원에서는 본 버튼만 누르면은 무시동 상태에서도 이렇게 전체적인 영상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가장 큰 장점이죠. 물론 전기장치를 빵빵하게 하면 장시간 볼 수가 있고, 전기장치를 안 해도 아트원에서는 20A 인산철 배터리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기 때문에 2시간 또는 3시간 동안은 이렇게 릴렉션 포지션에서 누워서 무시동 상태에서 원하는 유튜브 영상, 넷플릭스 영화 등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장점이고, 늘 자주 설명했죠. 이렇게 전체적인 디자인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전체적인 디자인 정말이지 아트원의 신의 한 수죠. 금형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즉 조각조각이 다 금형으로 되어 있고, 즉 조립이 되면은 잡소리가 거의 없다는 거, 아마도 잡소리 경험 있으신 분들은 3세대 뭐 하이리무진 순정 잡소리 경험 많이 있는데, 아트원에서는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완벽한 금형 제품으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펠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에어컨 바람이 골고루 떨어지는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 에어덕트 구조가 4개의 펠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골고루 떨어질 수 있도록 설계를 했다는 것도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장점입니다. 더불어 조명,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이 있는데요. 조명의 밝기 그리고 색상의 변화 등을 줄 수가 있고, 결코 화려하지는 않죠. 왜냐? 야간에 눈이 부시기 때문에 아트원에서는 이렇게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천장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늘 비교해달라고 했고요. 기능 역시 29인치 안드로이드 탑재된 모니터, 그리고 자체 스피커, 웰컴 등, 그리고 팰리세이드 송풍구 에어덕트 구조가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비교 대상이라고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릴렉션 상태에 다시 원인치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이렇게 버튼 한 번만 누르면은 원인치가 됩니다. 자, 후석의 트렁크 문을 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신 분은 바로 즉석에서 보여드려야 되죠. 아, 이렇게 승차 모드를 했을 때 남는 공간, 트렁크 공간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즉 골프백 4개를 충분히 실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 롱레일을 통해서 전후 이동을 하기 때문에 약간만 당겨주면은 승차하고도 골프백 4개를 실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얼마 지난번 영상에서 밝혀드렸던 아트원의 자랑이죠. 새로 바뀐 이렇게 올인원 아트원 파워뱅크 올인원 333, 그리고 휴즈박스가 사실은 바뀌었습니다. 좀 줄어들었죠. 개선을 했고요. 자, 올인원 전기장치는 다시 또 전동 침대시트와 함께 설명을 하기로 하고, 자, 트렁크 쪽의 공간을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본 차량 두 가지 목적이 있죠. 이렇게 승차 모두도 성인이 둘둘둘 6명까지 충분히 탈 수 있다는 거 설명드렸고요. 자, 이번엔 또 다른 목적이 있죠. 아트원 글로벤 하이림 황제 차박 전동 침대 시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열 시트 쪽으로 가서 2열 시트를 앞으로 당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2열 시트 반대쪽에서도 할 건데요. 전후 이동 레버가 있습니다. 자, 시트를 이렇게 전후 이동 레버가 있고, 이 상태에서는 콘솔 때문에 더 앞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좌우 이동 레버를 통해서 바깥쪽으로 빼주고 최대한 앞쪽으로 붙여줄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반대쪽 역시도 이렇게 전후, 그 다음에 좌우, 그 다음에 앞으로 완전히 당겨준 상태. 자, 이 상태에서 등판도 어차피 차박 모드면은 앞으로 한번 당겨주겠습니다. 등판도 이렇게 앞으로. 자, 마찬가지 이쪽도 당겨준 상태. 자, 참고로 많은 분들이 7인승은 회전 시트가 안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7인승은 회전 시트를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7인승은 회전 시트가 안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 롱레일을 통해서 전동 침대 시트가 전후로 편안하게 움직입니다. 물론 승차 모드도 제가 설명드린 대로 앞으로 당겨주면 헤드레스트가 닿지가 않게 되겠죠. 자, 전동 침대 시트 승차 모드는 설명드렸고, 이 전동 침대 시트 승차 모드에서 침대 모드로도 한번 전환을 해볼 건데, 우선은 자, 앞쪽에 통로석이 있고 최대한 앞으로 당겨놓은 상태. 이 상태에서 등판을 뒤로 뉘어보겠습니다. 자, 아날로그 방식, 즉 10년 이상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트원에서는 디지털 방식이 아닌 아날로그 방식을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등판이 내려가 주면은 이렇게 방석과 등판 부분이 층이지게 되는데, 역시 버튼, 자, 앞쪽에도 있죠. 방석 버튼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방석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면은 등판과 방석이 이렇게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것, 바로 이것이 아트원의 특허죠. 자, 이 상태에서 언더서포트를 다시 올려주면은 당연히 침대 모드가 되죠. 자, 제가 신발을 벗고 한번 침대 쪽으로, 자, 이렇게 가운데 있는 공간 신간 놓고 이렇게 침대 쪽으로 한번 올라가 서겠습니다. 자, 이렇게 언더서포트가 올라오면은 현재 침상의 길이는 1750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연장을 위해서는 헤드레스트를 뒤로 빼고 이렇게 빼주고,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팔걸이를 놓아주면은 바로, 자, 이렇게 충분히 누울 수 있는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포지션 보고 있고,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도어 테일게이트를 닫을 수가 있습니다. 자, 즉 한 겨울에는 이렇게 테일게이트를 닫을 수가 있고요. 다시 테일게이트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열면 테일게이트가 열리죠. 자, 여기서 또 하나의 팁이 있죠. 이 전동 침대 시트가 차실 바깥으로 나가는 것도 한 번 더 보여드릴 건데요. 보시면은 전후 이동 레버 버튼을 눌러서 쭉 밀어주면은 엄청난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차실 바깥으로 이렇게 나갈 수가 있죠. 이 상태.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리어 텐트만 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전체가 차실 공간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누워서 이렇게 앞쪽에 모니터를 볼 수도 있고 한숨 잘 수도 있는 전동 침대 시트 하나 얻을 수가 있죠. 전동 침대 시트가 구현이 됩니다. 자, 후석 쪽에서도 역시 전기장치 조작하는 거 설명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후석으로 가시죠. 자, 후석 쪽에서도 이렇게 침대 시트가 밖으로 돌출되는 영상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새로운 전기 장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잠깐 보여드렸는데 새로운 전기 장치가 있죠. 상부에는 무시동 히터, 신형은 길게 누르면은 바로 켜집니다. 그리고 무시동 히터는 선택 여부, 그리고 아래쪽에 아트원 신형 패널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수납 공간, 순정에 있는 수납 공간도 모두 살려주고 상부 쪽으로 패널을 옮겼죠. 패널 설명드리면은 왼쪽에는 바로 220V 아울렛, 220V 아울렛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메인 버튼을 눌러주고 220V를 눌러주면은 이쪽에서 220V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본 차량은 3000W 그리고 300A 인산철 배터리가 내재되어 있고요. 본 스위치 뭔지 아시나요? 본 스위치는 한번 누르면 이렇게 캠핑 등이 들어옵니다. 자, 기존의 스위치는 이쪽 부분에 맺었었는데 깔끔하게 스위치 패널에 캠핑 등도 이렇게 스위치 내재했다는 거. 그리고 본 버튼은 한번 누르면 닫히고 한번 누르면 열리는 트렁크 도어 버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XT90, 자, 본 잭은 90A 출력되는 12V 단자고요. 대형 냉장고나 전기 용량이 많
많은 12V를 사용할 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등을 충전할 수 있는 USB 아울렛, 그리고 12V C가 아울렛이 이렇게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적상계 현재 299, 100%, 즉 300A에 즉 100%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아트원에서는 기존보다 점점 더 발전하는 전기 장치, 지난번 영상에 아트원 파워뱅크 올인원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평소와는 달리 좀 뭐 신기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직접 앉아보고 직접 조작해보고 하는 영상 담고 있습니다. 좀 어설프더라도 이해 많이 해주시고요. 자, 앞으로도 아트원24 채널을 통하면 이렇게 사용자의 응대에 맞는 다양한 7인승, 9인승, 특히 사업자 또는 버스 전용도 탈 일이 별로 없으면 이렇게 7인승 릴렉션 시트를 사용하면서 주말에는 전동 침대 시트를 쓸 수 있는 6인승 황제 차박, 그리고 전기 장치까지 설치하시면 아마도 벤츠보다 정말 더 훌륭한 하나의 그 데일카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자,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방역 수칙 잘 지켜주시고요. 요즘에 오미크론 환자들 상당히 급증하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자, 오늘은 정말 즐거운 불금입니다. 현재 기아 원 제작자 차량 생산이 원활치 못하고 특히 가솔린 차량 출고가 늦어지는데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시면 정말 정말 좋은 결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